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폭풍이 미 남부지방까지 강타하면서 25개 주 1억 5천만 명 주민에게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혹독한 겨울 폭풍에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텍사스 내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순환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극심한 추위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해 달라스 등 북텍사스의 많은 도시들이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노스텍사스 토레이 어토리티 NTTA가 초강력 한파에 폭설이 내린 북텍사스 도로 안전 유지를 위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DPS와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 폭풍이 텍사스까지 강타하면서 텍사스를 포함해 25개 주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어제 북부의 메인주에서 남부의 텍사스주까지 25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 등이 발령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파 경보는 18일까지 지속됩니다. 연방기상청은 최소 1억 5천만 명이 이번 한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 중 5천만 명은 화씨 0도 아래의 혹한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텍사스를 포함해 오리건,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알라바마, 캔자스 등 7개 주 정부는 한파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혹독한 겨울 폭풍에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텍사스 내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순환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전력망 감독기구 얼컷은 전력 시스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전력이 생길 때까지 이 같은 순환 정전이 오늘까지 혹은 그 이상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아우티지.us에 따르면 오늘 새벽까지 텍사스의 약 400만 가구에 정전 등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초강력 한파로 극심한 추위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해 북텍사스의 많은 도시들이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알링턴에선 몇몇 호텔들이 정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용 정보는 arlington.org/hotels/winterstorm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달라스시는 K베일리 허친슨 컨벤션 센터에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관련 한파 대피소 장소 정보는 212 텍사스나 877-541-7905로 전화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롤턴 씨는 뉴먼 스미스 하이스쿨에 한파 대피소를 마련했고 덴튼 씨는 MLK 주니어 레크리에이션 센터, 율레스 씨는 율레스 패밀리 라이프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포토스 씨는 포토스 컨벤션 센터에, 얼빙 씨는 시니어 파크 레크리에이션 센터, 맥키니 씨는 윌슨 크릭 파크웨이의 구세군에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도로관리기관 노스텍사스 토레이 어토리티 NTTA가 북텍사스 도로안전 유지를 위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DPS와 함께 고군분투 중입니다. 두 기관에서 투입된 수백 명의 인력들이 12시간 교대로 도로 결빙 방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NTTA와 DPS는 주요 고속도로의 1차선만이라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교통국 텍스닷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운전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로 결빙 방지 작업 차량들 곁을 지나지 말 것과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서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닌 경우엔 되도록 집에 머물러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해리스 카운티가 보관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접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간의 첫 1대1 TV토론에서 오세훈, 나경원 예비후보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 당국의 춘제 연휴 이동 제한 조치로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는 사람이 늘면서 폭죽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6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